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짜잔. 네, 오늘은 강화도에 가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뭐 먹으러 가는 거야? 대야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강화도 가보신 적 있나요? 나 갔어. 한 번 갔을걸?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대명항에서 꽃게와 대화를 먹으려다 꽃게는 먹고 왔는데 제철 수산물인 대화를 못 먹어 아쉬운 마음에 강화도를 다시 한번 가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화도에 대화를 찾아보니 새우 양식장 겸 식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양식장 중 괜찮은 곳도 있지만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보니 새우밖에 먹을 게 없고 새우 머리구이도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해주는 곳들이나 아예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찾아갈 곳은 그런 면들이 다 보완된 식당으로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날 같이 간 게스트 또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온 것이라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위치는 지난번에 방문한 강화도 대명항 건너편 추지진 선착장에서 아주 가깝게 있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온 식구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그런지 비가 오더라고요. 여튼 가는 길에 상인분들이 도로에서 밤도 판매하는데 생각보다 해자라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냥 만 원에 행복. 너무 맛있겠다.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나 하나만 더. 밤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 날씨 때문에 안 좋았던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저기 나오는 차들 봐봐. 으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요. 예전에는 성모도나 뭐 강화도에 이런 섬들을 가려면 배를 타고서 들어갔어요. 다행히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어. 여기는 그 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여기는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야가 아닌 뭐죠? 흰다리 새우. 그렇습니다. 네, 왕새우. 커다란 흰다리 새우라고 합니다. 수염 길이 차이하고 꼬리 색깔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종이. 뭐 맛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다. 네, 이쪽입니다. 오. 어? 차가 아? 양쪽으로 다니는 거 맞아? 네, 양쪽으로 다니는 거 맞아. 아, 맞네. 오, 여기 너무 좋은데? 앞에 배들도 있고. 와, 저도 처음인데 여기는 현지인들만 오는 데가 많네. 주차는 식당 뒤편에 널찍한 공터가 있어 주차 스트레스는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스트 또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개소리 집어쳐! 이곳은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자연산 해수산물로 장사를 하는 식당들이 많은데요. 거의 컨셉들은 다 비슷한 곳이라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픽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앞은 바닷가의 경치를 보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천막 야장 테이블이 있어 상당히 운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바닷가 근처라 갈매기가 많았는데 왠지 깡이 센 건지 깡을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픽한 식당은 대성호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가장 사람이 많아 맛집 스멜이 느껴지더라고요. 실내는 어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조가 있어 마치 수산시장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회오리 공법을 통한 새우도 상당히 싱싱해 보였습니다. 가격대는 바닷가뷰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3만원 정도의 횟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종류는 계절에 따라 취향껏 바꿀 수 있어 저희는 2인 6만원 코스의 왕새우 세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장도 가능해 게스트도 만족해하는 모습이네요. 밑반찬은 석박지와 고추와 마늘, 투박한 느낌의 샐러드가 나왔고 횟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락교와 와사비 또한 아주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드시기 전 간장과 초장 세팅은 셀프고요. 분위기는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바다 앞이어서 이런 데를 왜 있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례. 세트 구성의 첫 번째로 나온 건 해산물인데요. 전복과 낙지, 개불, 해산 멍게 등 총 5가지 구성으로 내어주셨는데 확실히 산지라 그런지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소금 위에 왕새우를 세팅해주셨는데 희생되는 새우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와,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일단 밑반찬은 패스하고 해산물을 먼저 공략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신선해요. 확실히 바닷가 근처래 가지고 신선하거든요. 아니, 안 떨어져. 우와, 아니야. 몸에 힘이 좋네. 저희가 해산물을 좋아해 여러 곳을 다 다녀봤지만 날에 따라 달라지는 술맛처럼 이날 이곳의 해산물은 지금까지 먹었던 해산물 중 역대급으로 가장 달았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것도 역시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인데요. 플레이팅이 화려하진 않지만 가리비구이와 전어구이 그리고 새우튀김의 알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가리비가 크다. 아니야, 나가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확실히 가리비 씨알도 굵고 특유의 단맛도 잘 느껴져 너무 만족감이 있었고요. 새우튀김 역시 꽤 크기도 크고 퀄리티 또한 지난번 대명항에서 먹었던 튀김과는 비교 불가로 기성품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는데 뭐 맛만 있으면 되죠. 겉바속촉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인데 제철이라 그런지 꽤 크기가 커서 조기를 잘못 쳐신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제가 익힌 생선을 못 먹는 편인데도 비리지 않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해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집 나가신 분들이 계시면 가을 전어는 꼭 드시러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차려. 사이드를 먹고 있는 사이 약 20마리 정도의 새우가 먹음직스럽게 익었는데요. 먹기 전 손에 바다 향을 남기지 않게 테이블에 미리 준비된 비닐장갑은 꼭 껴주셔야 센스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우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 저희는 머리구이를 먹기 위해 머리살이 남아있도록 잘 잘라줬고요. 금방 익힌 새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숙련된 고수분이 아니시라면 지게와 가위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내가 새우를 진짜 잘 까는데 뜨거워서 지금 찌개를 하려니까 더 힘들다. 우여곡절 끝에 까진 새우의 맛은 따봉! 짱이야?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라고 하네요. 살이 되게 통통해. 아, 살이 되게 통통해? 손으로 잡고 한 번 먹어. 제철 새우라 그런지 수율도 상당히 좋았고 새우의 단맛 또한 진하게 잘 느껴졌는데요. 까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만큼 맛이 좋아 11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새우 머리를 살 없이 잘 자르니까 사장님이 직접 자르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살이 이렇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네.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살이 좀 남아있으니까 먹기가 좋아요. 자른 새우머리를 냄비에 남겨두면 버터구이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로 두 마리는 새우회를 해주셨는데 와 새우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소주 소환각이잖아요. 차를 가져와 술을 못 마신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랍스터 먹는 것 같아요. 랍스터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직접 가서 먹었을 땐 약간 철분 먹는 맛이 느껴졌는데 확실히 사장님의 칼맛이 있어 그런지 탱글함과 단맛만 느껴졌고요. 내 말 맞지? 아까워요. 움직여. 머리가 살아있어. 이 살아있네. 여긴 또 SNS 이벤트를 하면 음료수를 준다고 해서 소주의 아쉬움을 펩시로 달래봤는데요. 코카콜라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주시는 게 어딥니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아, 원산 맛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저희가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여기에선 새우 머리구이를 추가금 없이 해주신다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고 방문하게 된 건데요. 그냥 버터만 넣고 구이를 해주신 게 아닌 뭔가 요리처럼 나오는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새우 머리구이를 먹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냥 새우 코를 잡고 뒤집으면 됩니다. 눈이야. 눈은 먹으면 안 돼. 눈 안 먹어. 뭐 지식이야. 와. 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를 더했으니까 더 맛있겠지. 맵고 달아. 맵고 달아? 매콤 달달. 내가 분리해줄게. 분리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일단 나는 껍질까지 다 먹는 사람이어서 여기도 근데 살이 있다. 맛있다.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예전부터 새우머리가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솔직히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날 먹었던 새우머리 덕에 새우머리에 대한 새로운 맛의 패러다임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여긴 아쉽게도 새우라면이 없어 마무리 메뉴로 해물칼국수를 주문해봤는데요. 바지락과 새우가 푸짐하진 않지만 적당히 들어가 있었고 면은 뭐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칼국수 면이었습니다. 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괜찮아. 이게 맛있고 이거는 아니고 칼국수 전문점은 아니니까. 아, 일단 국물부터 한 입. 어우 시원하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저는. 어? 조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칼국수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맛이고요. 안에 들어간 새우가 상당히 실한 게 특징인 칼국수였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새우 세트 2인과 칼국수까지 총 7만원이 나왔네요. 식사한 뒤에는 바닷가 산책로가 있어 저희 게스트도 아주 만족해하는 표정이었고요.
또 주변엔 테라스가 있는 예쁜 카페들도 많아 바닷가를 경치로 멍 때리면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비싸? 뭐 15,000원 정도 해요 지금 퍼핑도. 근데 뷰 값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뷰 값이 봉고차 뷰 그리고 이런 고즈넉함 괜찮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맛집을 소개한다라는 것보다는 힐링 코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에 이제 나들이로 너무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힐링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 식당도 괜찮지만 여기 컨셉이 다 이런 식이잖아. 곧 11월 달이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야장에서 먹고 마실만 한 날씨라여가지고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또 너무 추워지면은 못 다니니까 빨리 와가지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아니 이번 달까지 거의 대안은 11월 달까지 먹을 수 있는데 거의 뭐 10월 중순 돼가지고 거의 양식장들도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요. 이미 다 판매가 돼가지고.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힐링하러 오세요. 뭐야 지금 강화도 사람 같잖아.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